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추측성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약 한 달 후면 확인이 되겠죠. 네. 자, 마무리가 됐습니다. 네. 지금 마지막 공배를 김기용 선수가 메웠는데요. 미세한 바둑이라면 이제 흑의 반집승 아니면 백의 한집반 승이고요. 좀 더 차이가 난다면 흑의 네. 두집반 승 아니면 백의 세집반 승이죠. 근데 백의 승리는 거의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백의 한집반에서 세집반 그 정도는 뭐 확실히 남기는 바둑이었습니다. 아, 지금 46대 50인가요? 아, 51이죠. 중앙 쪽에 하중앙 쪽에 한 집이 아, 더 있네요. 한 집이 있군요. 네. 네. 반면 다섯 집입니다. 네, 한 집 반을 남겼는데요. 김기용 8단, 신민준 5단에게 승리를 하면서 32강에 합류를 합니다.